자, 교재 119쪽 2번 들어가겠어요. 윈드밀점 JPG 파일을 심볼로 임포트한 후 바람개비 1, 2 레이어에 등록하세요. 40프레임까지 지정된 방향으로 이동하는 클래식 트위닝을 만드세요.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세문서 일단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세문서 해놓고 바람개비, 그죠? 바람개비. 바람개비 트윈이죠. 바람개비 트윈을 만들어야 돼요. 자, 임포트 컨트롤 R 해도 되겠다. 임포트 스테이지 해도 되죠. 15강의 윈드밀인가요? 요거 열기 하면 비트맵이기 때문에 F8 눌러야 되겠죠. 비트맵이기 때문에 F8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줄게요. 무비 클립으로 해줄게요. 왜냐하면 스스로 뱅글뱅글 돌고 있는 상황을 먼저 조성을 해준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람개비 무비라고 해줄게요. 무비. 자, 바람개비 무비라는 클래식 트윈을 만들었어요. 자, 만들었으면은 그 상태 그대로요. 편집 모드라 그러던가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씬에 바람개비 무비 수정할 수 있는 그 장소로 간 건데요. 얘가 지금 현재는 무비 속에서는 얘는 당연히 비트맵이겠죠. 비트맵을 우리가 무비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얘가 혼자 돌기 위해서는요. 혼자 도는 것 자체가 모션이잖아요. 모션을 하려면 등록을 안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돌아가게 하려면 안에서 등록을 해줘야 돼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금요, 그죠? F8로 이번에는 그래픽 할까요? 자, 그래픽. 이번엔 바람개비. 무비를 해도 큰 상관없는데 그래픽으로 하겠습니다. 무비를 해도 큰 무비 속에 무비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픽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은 30번에 F6을 누른 다음에요. 오른쪽 마우스 클래식 트윈하게 되면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변화가 엔터 쳤어요. 변화가 없는데. 자, 여기에서 트윈 일어난 이그 보라색 바탕이라고 부르죠. 요 부분에서 오른쪽에 속성이죠. 오른쪽에 속성이 프로퍼티스 패널이죠. 여기서 로테이트를 뭐 시계나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할까요?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씬으로 나왔을 때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죠? 테스트 무비라고 부르죠. 컨트롤 엔터 치면은 스스로 돌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무비 클립, 그죠? 무비 클립 속에 도는 모션이 생겼다는 얘기죠. 예, 무비 클립 속에 무비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비 자체가 무비 클립 속에 있다. 그래서 무비 클립이라고 불러요. 현재 무비 클립이 있는데, 근데 씬으로 나오세요. 이거 클릭을 하면 씬으로 나오는데, 씬으로 나왔을 적에 얘를요, 교재처럼 이런 모양을 하려면 일단 좀 축소를 하는 게 좋겠네요. 좀 축소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스테이지에서 이 교재처럼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길게요. 이렇게 옮길게요. 옮겼어요. 옮겨서요.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돌긴 도는데 날아갈 거예요. 스스로 도는 애가 날아가기 위해서 씬에서 50번에 F6 누르고 이동을 해줬어요. 이동을 하고 크기를 축소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멀리 날아가면서 아스라이 클래식 트윈 하면 아스라이 작아지겠네요. 하지만 요거를 테스트 무비라 부르죠. 컨트롤 엔터를 치게 되면은 돌면서 멀리 가는 걸알 수가 있어요. 돌면서 왜 그러죠? 돌면서 멀리 가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돌면서 멀리 가죠? 작업하고 나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항상 라이브러리 패널을 봐야 돼요. 라이브러리 패널에 우리가 등록하지 않은 그러한 심볼이 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작업을 다시 하셔야 돼요. 수정하는 것보다 다시 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등록한 것만 있어야 돼요. 다른 거, 트윈 이런 거 있으면 잘못 만든 거예요. 다시 하시는 게 수정하는 것보다 더 시간이 절약돼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교재가 원하는 거 하나는 했는데 하나는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또 하나는 레이어 2번에 해야 되겠죠. 그죠? 레이어 1에 같이 할수 없어요. 레이어 2번에 하는데 라이브러리에서요. 자, 우리가 등록한 게두 개인데 어느 것을 갖고 올 거냐라는 걸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스스로 돌고 있는 애를 갖고 오기 위해서 무비를 갖고 와야 돼서 클래식 뭐죠? 뭐죠? 무비 클립을 갖고 와야 되겠죠. 무비 클립을 갖고 와서 축소해주고
자,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모션이죠. 이제 F5에 저기 50프레임에 F6 누르죠. F6 누르고 1로 옮겨야 되겠죠. 1로 옮기는데 그죠? 1로 옮기는데 축소해야 되겠죠. 축소하고 맞죠? 축소하고 그 다음에 클래식 트윈이죠. 클래식 트윈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지만 어떻게 돼요? 컨트롤 엔터 치면 스스로 돌겠죠. 돌면서 가겠죠.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